예, 피해 견인차 운전자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이런 것이었는데 손 사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취업 청탁을 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김 씨는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지난 11일 직접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손 사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취업을 시켜달라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사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같이 일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. 이 역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백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웃고 싶어서 그냥.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씨가 사건이 일어난 식당을 나온 뒤 손 사장과 대화를 나눕니다. 아무튼 같이 가자. 네. 저는 분명히 제 뜻 말씀드렸습니다. 왜 자꾸 뛰어서 뭐 하냐. 김 씨는 곧바로 주점 바로 앞에 있던 상암파출소로 들어가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. 아, 제가 방금 한 30분쯤 전에 JTBC 손석희 사장한테 주먹으로 두 차례 얼굴을 가격당했거든요. 기록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. 신고를 마친 뒤 파출소를 나선 김 씨를 기다리고 있던 손 사장은 다시 한번 같이 일하자고 권유합니다. 진짜 풀고 일하자. 너만 당사자가 아니고 나도 당사자잖아.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. 다른 사람 찾으세요. 뭘 찾아? 어? 일하자. 응? 손 사장은 김 씨에게 더 대화를 나누자고 합니다. 잠깐 들어갔다가. 아유, 하지 마세요. 파출소로 다시 들어간 김 씨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네? 아니, 소속 사장께서 자꾸 못 가게 하시는. 저는 지금 귀가를 좀 해야 되겠거든요. 어디 있어요? 김 씨가 경찰과 함께 나오자 제지는 끝이 납니다. 그래, 집에 가. 들어가. JTBC 측에 당시 상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으로 내는 입장 자료에 손 사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백현상입니다.